근데 이 부분은 기존적으로 이 박스 자체 이렇게 박스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형태를 보시면 우선 이거는 하나의 박스입니다. 근데 이거를 약간 복층으로 해서 여러 개 이제 쌓는 식으로 만들고 싶다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 박스를 이제 분할할 수 있는 것이 내장되어 있습니다. 이 파라미터 안에. 그래서 박스를 클릭하시면은 기본 박스 프레임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 파라미터 창에 보시면 여기 흰색 비어 있는 박스가 보이실 텐데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디비전이라고 해서 이걸 몇 등분 할 거냐. 이 디비전을 활성화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3등분씩 다 됩니다. 가로축, 세로축, 깊이축까지. 그래서 지금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 이렇게 3등분이 되고요. 이거는 바로 이 위치값은 아까 연결된 소프트라고 하는 거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변수값이 변형이 되면 바로 그 부분이 반영이 됩니다. 그래서 아까하고 다르게 훨씬 더그 층마다 더이 박스들 조그만 유닛들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렌더에서 확인을 좀 해보시기 원하시면은 렌더에서 오퍼레이터 디스플레이 창을 확성해 보시면은 배경에 보이게 되고요. 근데 이거를 측면 돌려서 좀 아예 고정적으로 그걸 렌더링 하고 싶다 하시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의 어떤 그 카메라를 조정하고 싶다고 하시면 가장 빠른 방법은 이 카메라에서 뷰 활성화를 체크하신 다음에 마우스로 조정해서 보시면은 바로 그 각도대로 카메라 뷰가 이제 활성화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 가능하고요. 그다음에 조명값에 대한 부분도 똑같이 뷰 액티브 하신 다음에 카메라와 같은 각도로 조명을 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.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이제 배경이 좀 나오고요. 이 렌더 사이즈는 제가 커먼에서 레졸루션을 1000에 1000픽셀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. 하고 여기에서 탭 누르신 다음에 컴포지트 하나 활성화하시고 탭하시고 컨스턴스 주신 다음에 컨스턴스의 커먼을 1000에 1000으로 해서 렌더 사이즈랑 맞게 해주시고요. 그다음에 배경을 검은색으로 주시고 두 개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컴프에서 트랜스폼에서 1번 입력값에 1번 입력값을 기준으로 하고 뷰를 베스트로 하고요. 핏 베스트로 한 다음에 이 컴포지트를 1번에 있는 거를 맨 앞으로 오버 위로 올리시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걸 디스플레이 해보시면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될 겁니다. 근데 이 형태를 조금 더 많이 쌓고 싶다 하시면 이 디비전이라고 하는 그 박스 프레임이라고 했던 그 디비전을 지금 3이 아니라 더 늘리시면 되죠. 만약 5로 다 바꿔주시면 5로 이제 분할이 되고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이제 쪼개다 보니까 서로 이제 중첩이 된 겁니다. 박스 유닛이라고 하는 게. 그래서 이 박스 유닛의 크기를 더 작게 해주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0.05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더 쪼개지겠죠. 그리고 이 사이즈도 제가 한6 정도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카메라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당겨서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라이트도 조정해보고. 자, 이 상태에서 보시면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움직임을 좀 주고 싶다 하시면은 조그만 박스에다가 주는 게 아니라 이런 틀을 건들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겠죠. 그래서 이 박스 프레임 이 부분에다가 제가 탭 하시고 로이즈라고 하는 거를 갖고 와서 여기에다 연결해 주시면 이 박스가 움직이는 걸 확인해 수가 있을 겁니다. 근데
이 전체 뒤에 있는 건 변형이 없죠. 왜냐하면은 지금 이 소프트라고 하는 거는 노이즈를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노이즈에 있는 위치값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박스 프레임이라고 하는 위치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 소프트라고 되어 있는 이 란에다가 노이즈를 연결해 주셔야 합니다. 새롭게. 그래서 이 이름을 박스 프레임 노이즈라고 제가 이름을 새롭게 하고요.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소프트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다시 오버라이트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 위치값은 기존의 박스 프레임 플러스 노이즈가 적용된 위치값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같이 찌그러진 형태로 조정할 수가 있고 이 노이즈 값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너무 값을 조금 조정해서 움직임을 조금 덜 하게 한다던가 앰플리튜드를 좀 줄이던가 그래서 조금 제가 위치 값을 조금 조정을 좀 해놨고요. 그 다음에 할 거는 이 각각에 있는 거에다가 색을 좀 랜덤하게 좀 입히려고 합니다. 박스를. 근데 그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 드릴 거는 로이즈 톱에 있는 그 텍스처 오퍼레이터에 있는 로이즈를 가지고 색을 입혀 보려고 합니다. 방법은 탭 누르시고 TOP에서 여기서 로이즈라고 갖고 오시고요. 네. 그다음에 여기 노이즈 이름을 제가 컬러라고 지정을 할 겁니다. 네. 그래서 이 노이즈를의 색을 주실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노이즈가 하나하나에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 오퍼레이터 눌러 보시면 256에 256 이걸 곱하게 된 픽셀이 65536개라는 픽셀입니다. 예, 근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 포인트 개수 지금 보시면 이 포인트라고 하는 343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. 이거를 이제 픽셀로 만약에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점의 개수랑 맞춰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컬러에서는 이 노이즈에서 이 개수를 맞추는 방법은 커먼에서 이 해상도를 같은 포인트 색상이랑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. 곱하기 했을 때 343개니까 노이즈에서도 343 곱하기 1로 해주시면은 343 전체 개수가 343개죠. 픽셀이. 이 픽셀하고 이 포인트 개수랑 픽셀 개수가 동등하게 되죠. 예, 그래서 이 개수를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개, 그러니까 인덱스로 쉽게 얘기되면은 인덱스라고 보시면 돼요. 그 0부터 342개, 총 343개 이거를 이제 픽셀로 해서 쪼개는 거죠. 예, 이 부분 이제 컬러 값으로 할 건데 지금 이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놓냐면 똑같이 이것도 인스턴스 식으로 해서 각각에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아까 그 geo 이 오퍼레이터가 인스턴스를 다룬다고 얘기 드렸는데 첫 번째 인스턴스에서는 위치값이라든가 회전값 그다음에 스케일값을 다룬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. 두 번째에서는 노멀값 그다음에 컬러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컬러 그 로이즈를 들어가셔가지고 컬러 OP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위치 시킨 다음에 여기 RGB에 R, G, B를 적용해 보시면 지금 지금까지 우선은 그레이 계통 이 색깔 부분들이 쪼개진 것들이 여기에 담겼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근데 이 노이즈라고 하는 부분은 오퍼레이터를 클릭해 보시면은 파라메터에 보시면 이 노이즈는 모노크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오늘 오프로 바꿔주시면 컬러 값으로 이렇게 바뀝니다. 예, 그래서 각각의 이런 랜덤한 색상, 이 로이즈가 노이즈, 그러니까 이 랜덤하게 적용된 컬러 값이 각각의 박스 유닛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근데 이 부분이 너무 밋밋하기 때문에 계속 순환해서 이 로이즈가 회전을, 로이즈가 어떤 변화를 좀 주고 싶다 하시면 로이즈에 있는 트랜스폼에서 그 Z 값 깊이값에 대한 부분들을 시간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 되도록 ABS 대문자 time. seconds 곱하기 0.2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거나 5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계속 색깔이
랜덤하게 바뀐다고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. 네. 근데 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였던 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지금 이 부분은 이 박스가 입체이기 때문에 약간 음영이 생겨서 아까 제가 첫 번째 예시로 보여드린 것처럼 약간 밋밋한 2D 느낌이 나오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2D 느낌을 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각각 유닛의 기본적인 재질을 탭 누르신 다음에 매터리얼에서 컨스턴트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예 입혔기 때문에 이거를 지오메트에서 렌더에서 이 컨스턴트를 옮겨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약간 2D 느낌으로 약간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 부분이 약간 입체 음영으로 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컨스턴트라는 걸 통해서 아이 그림자 조명에 대한 것을 영향받지 않게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 넣어서 각각 유닛에 적용을 좀한 거고요. 그래서 약간 좀 이런 그래픽화 느낌을 좀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더 오퍼레이터를 좀 부과를 좀 해놨고요. 그다음에 또 하나 할 거는 이제 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랜덤하게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. 예, 지금 이거 다 똑같은 크기라서 이 부분도 인스턴스화해서 크기를 좀 변형을 좀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또할 거를 노이즈를 통해서 역시 할 겁니다. 그래서 다시 탭을 하신 다음에 노이즈 불러오시고 똑같습니다. 이 개수는 똑같기 때문에 노이즈의 커먼에서 3, 4, 3 곱하기 1로 바꿔주시고요. 그다음에 여거 이름을 제가 스케일이라고 이름을 바꾸겠습니다. 그다음에 노이즈 보시면 지금 여기서 하나 좀 확인을 좀 해보셔야 하는 게 옵셋이랑 앰플리튜드입니다.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스케일이라고 하는 인스턴스로 갖다 놓게 되면은 옵셋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이 0.5라는 크기고요. 그다음에 앰플리튜드라고 하는 거는 그 상태에서 0.5 정도에 대한 크기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크기 조절은 여기서 기준점을 여기다가 좀 변형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고요.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좀 이해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보여드리면 지오메트릭에서 첫 번째 인스턴스에 보시면 스케일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. 자, 여기다가 노이즈 오퍼레이터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근데 여기는 RGB 값을 다 놓는 것이 아니라 박스가 균일하게 스케일을 적용되기 위해서는 RGB에서 하나만 다루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R로만 적용해 주시면 그 규격이 똑같이 정육면체로 저희가 다루기 때문에 그 규격이 그대로 방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. 대신 이 크기에 대한 부분이 아까 어떤 말이냐면은 제가 기본 가장 작은 것을 0.5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0.2로 하게 되면 더 작아질 겁니다. 기본 베이스가. 예. 하고 0.5가 아니라면 1로 하게 되면은 큰 것들은 1까지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은 최하점과 최상점에 대한 부분들을 크기의 기준을 여기 옵셋하고 앰플리튜드에서 조정할 수 있다. 이제 이 부분을 좀 얘기 드리려고 한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는 3에서 1.3 정도? 네. 이 정도로 해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렇게 좀 해놨고요.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박스 프레임에 대한 디비전을 늘리던 죽이던 이제 그 부분은 이제는 선택의 문제로 이제는 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인스턴스를 다양하게 조합을 할수 있다라고 한 것이고, 그다음에 더 작업했던 부분들은 컴프에서 컴포지트 하시고 여기서 레탱글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오시고요. 이 레탱글에 대한 뷰를 천 똑같이 맞춰주시고 레탱글을 픽셀 바꿔주시고 똑같이 천에 천으로 해주시고. 이 레탱글은 저희가 필 컬러는 없앨 거고 필요한 거는 테두리 그다음에 이 테두리의 색상을 보더 컬러를 약간 파란색 계통으로 해주시고 약간 더 두껍게 하고 이두 개를 컴포지트 해주시면은 트랜스폼을
이 input 1에 있는 거를 over 위로 올릴 걸, 아, 하단으로 내릴 거라서 이거는 언더가 되겠죠. 이런 식으로 되고, 또 하나 이 상태에서 composite 하시고, text에 대한 틀에 대한 레졸루션은 처음 렌더 사이즈랑 같게 해주시고 두 개를 이어주신 다음에 트랜스폼에서 input 1, fit best, 그다음에 컴포지트에서 이첫 번째 input 1이 하단으로 가야겠죠. 언더로 해주시고 글씨를 폰 텍스트에서 이거는 임의로 정한 거라서 그냥 리얼타임으로 해놨고요. 여기서 폰트에서 사이즈를 좀 키우고요. 그다음에 폰트를 제가 임의로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냥 이거는 원하신 폰트로 조정해서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마땅한 게 없어서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간단하게 콘텐츠를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좀 빠져 있는데 만약에 이 박스의 어떤 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음악에 따라서 좀 반응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 박스, 그러니까 음악, 오디오 어널리시스 하고 음원 파일을 갖고 오신 다음에 여기에 박스의 어떤 스케일 값을 적용해서 같이 움직이시면 음원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반응형 만약에 컨텐츠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도 다양하게 운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인스턴스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좀 드렸고요. 근데 인스턴스가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. 터치 디자인 같은 경우는. 왜냐하면 굉장히 무거울 수 있는 거를 인스턴스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조금 실시간으로 다수의 어떤 이런 지오메트리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굉장히 강점으로 좀 저도 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스턴스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쓰인다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어떤 위치 값에 어떤 유닛들을 배치시켜서 그다음에 그 틀에 대한 부분들을 변형을 시켜서 유닛도 같이 변동되고 연동되면서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에도 한번 위치가 이런 쏘베 관련된 오퍼레이터를 다루는 부분들을 한번 더 컨텐츠를 만들어서 한번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